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열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힘과 도움, 방패가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꺼이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0장 27절부터 33절,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경 목사님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목사님은 얼마 전 우리 김희준 집사님께서 8월 24일에 소천하셨고 또 10월 22일과 23일에
장례를 잘 마치고 최근에 이곳 생활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1부 때 함께 위로 인사를 나누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는 진행되었고요. 화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주일에 열리고요. 또 수능 당일인 17일 목요일에 장공 채플실에서 역시 기도회가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드보라 이서의 원례회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세교 환영회 이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또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작년에 야외 모임 10일 목요일에 있고요. 경청 성경 공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회보위원회 19일 12시에 여신도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랜만에 세교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2년 등록하신 세교들 환영회를 엽니다. 2부 예배 후에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당회원 또 신도회장 성가대 대표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후회 신앙수련회가 1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계시는 우리 이면철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광고 드렸던 한마음 탁구 대회는 1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및 견신내 어린이 세례 안내입니다. 어린이 세례 교육이 20일에 있고요. 또 다음 주일 그리고 20일에는 세례 견신내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은 27일에 함께 있겠습니다. 어린이 세례는 창립기념주일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견신내는 성탄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김민 목사님 인도하시는 신경의 형성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박소연, 박진경 교우께서 이 목요음악회 연주를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박진경 교우는 독일에서 활동 중인데 이번에 출산하고 한국에 들어온 참에 이렇게 목요음악회 연주를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내위원,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민 목사님께서 150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전통에서 드려진 이 콘타키온 기도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키우의 그 정교회 교회에서 1500년 전에 시작된 찬송과 기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왕실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슬픔 가운데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 이태원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 이웃들을 추모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김민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 곁으로 먼저 간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으니 한숨도 없으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만이 있으니 저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여, 오직 주님만이 불멸하시나이다. 저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희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리이다. 저희는 모두 먼지로 내려가나니 무덤 위에서 슬피 울며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 곁으로 먼저 간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는 부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예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고대 중동에는 첫째 아들이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비리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생경하고 이상한 제도 같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여성들과 그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결혼 제도요, 가족 제도였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모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리고 첫 번째 형수가 계속해서 그 형제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던진 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제사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명칭도 바로 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래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한 그들의 특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성전이라는 건물, 특별히 유대교라는 체제를 더 강조하다 보니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건물에 집착하는 신앙, 그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 두고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망신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아까 읽어드린 그 복음서 말씀처럼 여러 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게 되면 과연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신학사상,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는 성전 건물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절 말씀처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의 학개서의 말씀에서도 성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복음서와 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목적과 결론은 함께 읽은 복음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길도 만들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는 가뭄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 짓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찬성해야 할 텐데 사실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신들의 원래 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학계서를 비롯해서 에스라기나 느헤미야기를 보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동족들에 관한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었고 페르시아의 성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가 허락해주고 많은 돈을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만약 페르시아 황제가 이 성전을 짓는데 허락해주고 지원해준다면 이 성전은 황제를 위한 성전, 제국을 위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에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부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무조건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 가뭄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동족들끼리 땅을 두고 더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다 해결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겪는다면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예언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참고해야 할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특강이 끝나고 많은 교우들이 그 결과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 결과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데이터가 눈에 띈 것은 제가 최근에 가는 곳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서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보내면서 그리고 경제와 정치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주변에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 오감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하고 싶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교서를 보면 성경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고 특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서에서는 학계의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날짜들이, 그 구체적인 날짜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절, 15절, 2장 1절, 10절, 18절, 20절, 이 짧은 책에
무려 여섯 군데에서나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학계 예언자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날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계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9월 24일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포로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위기의 시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슬픔과 안타까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싣고 쌓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가 날이 갈수록 이 학계 예언자처럼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교회,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어 지금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진리와 생명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높이 들리우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이 땅에 탄식하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애통의 시대를 살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